저는 국회가 국민들께 기대도 한껏 받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또 불신의 대상이기도 하죠. 그 이유는 우리가 얼마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생산적이고 또는 일하는 모습을 늘상 보여줘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우리 여야를 뛰어넘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또한 얼마만큼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느냐 이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일하는 국회와 그다음에 국민께 신뢰를 주는 이 국회 이것을 동시에 만들어 가야 되는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요.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4월 5일까지 또 임시회가 잡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께 그나마 이 코로나 상황에서 힘든 분들께 국민들께 유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미 뭐 보니까 몇 개 또 상임위는 가동되고 있던데요. 그래서 일하는 모습을 최대한 우리가 좀 보여드리자. 그래서 입법의 성과를 좀 내자.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. 또 한 가지는 결국 말에 대한 책임인데 그것은 결국 여야가 이번 뭐 대선 때 국민들께 약속했던 것들도 있습니다. 그런 것을 공통분모부터 먼저 좀 성과를 내는 것도 필요하겠고 추경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죠. 그래서 좀 더 신속하게 또 완전하게 보상하는 일에 착수하면 좋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우리 국회가 선거 때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구나 이런 모습을 향후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책임져가는 모습 보여서 국민들께 신뢰를 얻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끝으로는 이제 뭐 이번 4월 5일까지 있는 3월 임시회에서 지방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유언사항은 해소를 해줘야 되는 게 아주 급선무입니다. 그래서 이 문제 또한 좀 더 현금을 털어놓고 조속히 해당 특위 등에서 논의가 좀 마무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 승리를 축하드리고 저희가 제1당으로서 오히려 더 어려운 이 환경과 또 무거운 책임감을 안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국민들이 주신 이번 대선 결과를 무겁게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또 172석이 갖는 그 또 책임감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 경중을 저희가 균형감각을 잘 살피면서 향후 국회와 또 정부와의 관계를 풀어나가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. 예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